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영서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고 횡성이 영하 11.5도, 평창이 영하 10도, 원주 영하 8.5도, 영월 영하 7.7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를 밑돌고 바람까지 강해 하루 종일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부터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붙었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춘천에서 반세기 만에 천연기념물인 장수환울소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에 나섰는데 함께 참여한 전문가들이 발견 지점에서 장수환울소가 서식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장수환울소 서식이 확인된 춘천시 북산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자연에서 발견된 것은 46년 만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발견된 지 두 달 넘게 장소조차 모르고 있다가 석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서식 환경 조사를 목적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전문가 3명과 관련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이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발견 지점에서 장수환울소 유충이나 서식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 한 전문가는 서식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야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수령이 50년도 안 된 어린 숲인데다 버드나무 등 발견된 나무의 직경이 가늘어 13cm에 달하는 유충 여러 개체가 서식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충이 어디서 나무에서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에 있는 어느 나무도 장수환울소가 살았던 탈출공이 없는 거죠. 탈출공이 없다는 얘기는 뜬금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장수환울소가 발견된 두 곳 가운데 한 곳만 다녀왔다며 앞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서식지 적합 여부 등 생태 기초 조사와 서식지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환울소 6개체가 한 번에 발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자가 아닌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시가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낭비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전병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업 타당성 용역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 결정으로 뚜렷한 성과도 없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정면 서원주역 일원 1000만 제곱미터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며 지난해 8억 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SNS 등에 퍼뜨린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가 입원했으니 가지 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입건한 등 지금까지 두 건을 수사하고 있고 일곱 건은 삭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짓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입건한 뒤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국세와 지방세 외에도 현금 수납 업무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가상계좌 시스템은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현금 보관하는 보증금과 보관금 업무 등에 도입되며 민원인이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됩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횡성군은 자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가 밤에도 아름다운 간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경관 디자인 개선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관현관광지 삼산천교에서 개미둥지 마을 입구까지 550m 구간에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조명으로 경관 디자인을 제작하고 불빛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달 중에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에 착공하며 오는 5월쯤에 야관 경관 조명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